자, 이번에 설명드릴 공구는 모두 다 아는 공구입니다. 네, 스틸 자. 네, 스틸 자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스틸 자는 미리, 그리고 인치, 그리고 변환까지. 변환했을 때 몇이다. 뭐,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항공용으로는 인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치가 필요하고요.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센치 미리 단위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실기도 인치로 나올 때가 있고 미리로 나올 때가 있어서 두개다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자도 종류별로 되게 많은데 일단 스틸자 중에는 뭐 삼각자도 있고 그죠? 네, 그렇지만 가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지금 이거 같은 직각자 90도. 네, 우리가 90도로 뭔가 측정하거나 재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공 정비를 하다 보니까 항공 정비 뭐 교육도 그렇고 항공 정비 실제 작업할 때도 이 직각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직각자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각자와 스틸자도 길이마다 다 다르게 긴 스틸자, 뭐 작은 스틸자. 그리고 스틸자가 왜 좋냐면 이게 일반적인 플라스틱 뭐 자보다는 훨씬 단단하고 휘어도 그죠? 휘어도 다시 뭐딱 누르면 이제 원형을 찾을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스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스틸자 같은 경우는 휘면 안 되죠. 거의 휠 일은 없지만 가끔씩 주의할 점이 끝부분이 떨어지거나 하면 휜다는 단점은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뭉개졌죠? 스틸자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잘 됐네요. 마침 샘플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스틸자는 뭐 길이를 측정하거나 또는 길이를 재거나 또는 길이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자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각자의 경우는 물론 이제 스틸자 두 개를 겹치면 직각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그냥 이 직각자만으로도 뭐 용접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찾는다거나 맞춘다거나 할 때는 이 직각자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직각자도 많이 사용하고 스틸자는 뭐 거의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런 자가 있다.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종류별로 지금 다 설명을 넣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영상 플레이 하셨으면 아 그래 또 오늘 3분 정도 저에게 제 목소리 들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